야. 우와.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 되게 안 좋은 거래. 근데 이게 살아있는 거라 그러는데? 아 좋다 오늘도 씨. 지난번에 생물도감님은 저쪽 거 털어가지고 100년 나온 거고 저 한탄강 어부는 여기 털어가지고 가마우지 나온 거고 아 가마우지 그때 여기서 그 한탄강 어부, 청년 어부님이 나왔고 저쪽에서 생물도감님이 100년 엄청 큰 거 나왔고 그러니까 어부박가님한테 도움 안 되는 것만 나온 거네. 근데 유튜브는 대박. 그러니까 이게 어복이 있는 점인지 보자고. 모르겠어. 야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씨 제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면 이게 거의 침몰 수준이에요. 제가 여길 밟아드려야. 이게 잘 보면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보일 거야 이쪽으로. 아 진짜 흐르네요. 물이 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거를 아유 이거 털 수는 없다. 못 털어. 물이 지금 세구나. 여기가 물살이 굉장히 약한데도 이러는 거야. 자 뭐가 있나 봅시다. 아유 우와. 아, 털지는 못해. 자, 보면, 자, 이제, 붕어, 잉어, 메기, 쏘가리, 요런 게 이제, 저 두적이랑 미수개미, 참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올라? 저거 봐라. 이야, 배스가 있어. 배스야? 어, 있잖아. 아, 진짜네? 배스가 있네? 여기 배스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배스가 작년 장마 때 떠내려온 거야. 떠내려와서, 얘네는 강 본류에서 못 살아. 워낙에 그 강한 물고기들이 많아서, 얘네가 지류를 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잘 보면, 여기 개울이라 그랬잖아, 내가. 얘네가 내려왔다가 개울로 박힌 거야. 이렇게 물 밀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와서 여기 걸린 거지. 지금 하나도 안 죽었잖아 이게. 그게 하루 동안 잡힌 거예요 지금? 그렇지. 이렇게 해서 2-3일 내비두면 이제 좀 많이 차면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맨날 그 전에 여기 찍으면 죽은 것만 보이잖아. 사실은 매일 털면 안 죽어. 근데 매일 털면 또 기름값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렇지. 예, 2-3일에 한 번 정도씩 털어주시는 거죠. 잘 보면 여기 저 물고기 많잖아. 아 어복이 있네. 내가 팔 수 있는 물고기들이야. 유튜브 복은 별로 없는데 어복은 있네요. 이게 내가 팔 수 있는 물고기들이야. 아 좋네요. 지금 물살이 세니까 지금 털기 어렵고. 클르면은 다시 못 묶어. 어우 뺑뺑한 거 봐라. 이게 임진강 물살 그래도 약한 건데도 이 모양이니 여기는 느슨할 거 아니야. 저쪽은 다 땡겨서 팽팽하고. 야 강에 이렇게 물대를 따라서 어업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배웠습니다. 이놈의 유튜브 때문에 내 엉덩이가 자꾸 비싸져. 아유 엉덩이들 많이 찍어가지고 이제 편집해드릴게요 모자이크. 하도들 엉덩이들을 찍어가지고. 여기는 풀러도 다시 묶을 수 있잖아. 와 여기도 뭐 먹은 거 많은데요. 와와와와와. 자 봅시다. 잉어, 붕어, 눈치, 참개들이 있습니다. 임진강은 매달 물고기가 달라요. 매달 달라요? 자, 일반인이 보면 사실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어부들 입장에서는 파는 물고기가 매달 다른 거야 이게. 어떨 때는 눈치가 많이 잡히고 어떨 때는 뭐 저게 미수개미가 많이 잡히고 황복이 잡히고 뭐 이렇게. 저 안에 혹시 물렁거리게 보이는 거는 해파리예요? 아니요 그 큰빛 이끼 무슨 뭐 뭐지기 그러고 그거 아니야? 아 살을 빼든지. 힘들어. 아 통과 작업이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물때가 안 좋아서 그런 것처럼. 아 물때가 안 좋아서. 이야. 우와. 자 이제 어종들을 궁금해하니까 구독자분들은 또 바닷물고기들 많이 보셔가지고 이 민물 쪽은 일단 제가 잘 모릅니다. 붕어는 알겠어요 붕어. 아 이거 나 이름 잘 모르는데 막 갈까긴 거 이거. 예 이게 뭐예요 이게? 한강하고 뭐 해가지고 뭐 큰빛 이끼 뭐라 그러는데 이게 뭐 되게 안 좋은 거래. 근데 이게 살아있는 거라 그러는데. 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모르겠어 이게 다 물이야 그냥. 이게 뭐 위에 약간 그거네요. 한번 밟아볼게. 응. 신기하네요. 어떤 게 이게 끓이. 아 끓이. 입이었죠 그러는데 사실은 피라미는 똑같잖아. 쏘가리 새끼들. 아 쏘가리 새끼. 네. 방생. 방생. 버커서랑 이것도 쏘가리 새끼. 쏘가리는 이게 가시에 쏘이면 뻐근해. 엄청나게 아파. 얘네들도 방생. 그 사이에 도망 나오려고. 들어가. 점농어는 죽었어. 죽은 거는 내가 왜 넣냐면 참게 먹이로 써야 돼. 아, 개들이 엄청 잘 먹더라고요, 아까. 어, 붕어다. 임진강 이제 붕어. 이게 토종붕어예요. 이게 떡붕어예요. 네, 토종이요. 아, 이게 토종붕어. 되게 떡붕어는 여기 이렇게 갖고 팩 이렇게 튀어나왔어. 이건 토종붕어예요. 근데 이게 참게 다 잘라 먹은 거야. 얘네가 이게 맨날 보는 잉어들. 저희 맨날 안 보는데 보기 쉽지 않은 잉어네요. 잉어는 사실은 거의 버려요. 잉어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 사실은. 아. 잉어는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메다크까지들 가니까 한두 마리면 약을 내릴 수 있으니까. 잉어는 사실은 방생이야. 아, 거의. 아, 야 잉어가 방생이네. 눈치 막 이렇게 큰 것들 이런 것들 다 방생이야. 왜요? 안 사가지고 하니까. 아 어부들은 팔 수 있는 것만 필요한 거야. 팔 수 있는 거. 그럼 주로 팔 수 있는 게 이런 거.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두장이라고 하는 미수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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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원래 봄에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얼마큼까지 많이 잡히냐면 이거 하나가 가득 찰 때도 있어. 아. 하나. 그럼 세 개가 꽉 찼잖아. 그럼 하루에 뭐야? 450kg 막 이렇게 되는 거. 아, 요거는 그러면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요건 약간 잡아매운탕 같은 쪽은 살치. 살치? 이게 우선 얇잖아. 이게 끌인데 끌이보다도 얇잖아. 이게 얇고 치자 들어가니까 금방 죽고 매운탕에 먹었더니 여기 안에 이렇게 배를 따면 검은색 막이 있어. 그 막을 제거하면은 쓰지 않은데 배를 가를 때 내장만 딱 빼니까 검은색 막이 있어. 쓴 맛이 나는 거야. 여기 있다 아까. 있네. 점농어. 야, 농어를 여기서 볼 줄이야. 아, 이게 내가 사진 있는데 내가 이만한 거 잡는다니까. 진짜요? 이거 올라올 때 이거 엄청나게 크다니까. 이거 이 죽은 것들은 지금은 참게 먹이로 써. 아, 참게를 잡아놓으신 곳에. 통발에 넣어야 되잖아 먹이를. 바다는 뭐 정어리나 뭐 이런 걸 많이 쓰잖아. 근데 우리는 민물이잖아. 그러니까 뭐 수수, 옥수수 막 이런 것들을 저장해서 쓰는데 벌써 다 썼어. 그러면 참게 통발에 뭔가 먹이가 있어야 참게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쓰는 게 이제 죽은 고기들. 어우, 계란 좀 무섭게 생겼다. 계속 탈출해. 지금 영상 한번 끊고 물이 너무 세게 들어와서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물이 좀 멈췄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통발을 거두려고 합니다. 아까 물이 너무 셌을 때는 통발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이야. 아, 그게 쓰레기가 아니고 부패였구나. 에이, 우리는 다 이런 거로 해. 우리는 가난해. 이게 난 물통이 여기 왜 떠있나 했더니 이게 부패였어. 쇠로다 된 닷하잖아. 에? 쇠로다 된 닷을 하잖아. 근데 우리 형님 보루꾸루 해 그냥. 야, 귀찮아. 이게 닷이에요? 야, 역시 오박가님은 스케일이 다르네요. 어쨌든 나는 목적이 참게라서 참게만 잡으면 돼. 오늘의 목적은 참게입니다. 참게가 진짜 맛있을 지금 계절이라고 하셨어요. 10월까지. 야, 얘는 계속 탈출하네. 진짜 대단하다. 무서워. 빠밤. 근데 개만 나와? 야, 얘가 왕이에요. 그게 제일 커요. 그게 까매. 이게 숙회라고 하셨죠? 이게 약간 권투 글로브처럼 생긴 건 숙회. 네, 이렇게 글로브가 있는 애들은 숙회고. 네, 내가 암캐를 보여줄게. 숙회는 권투 글로브처럼 이 털이 있고. 네. 다리에도 이렇게 털이 많아. 아, 털이구나. 네, 그 다음에 이거 당연히 숙회고. 암캐를 보면 권투 글러브처럼은 아니지만 털이 조그맣잖아. 아, 털이 거의 없구나. 여기도 털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네, 여기 털이 많아. 이거 권투 글러브만 봐. 아, 권투 글러브래 자꾸. 찌개발만 봐도 네, 다른 거. 바닥에서 뭐가 툭툭 튀는데 이게 다 민물 새우인가 봐요. 아, 뭐요, 나도. 여기 내 새우. 여기 이게 다 새우야. 민물 새우. 민물 새우입니다. 민물 새우가 귀한 거야. 내가 민물 새우를 파는데 임진강에서도 새우가 나오는 줄 몰라. 왜 귀하냐면 김장철에 이거를 갈아가지고 김장을 담가. 그때가 얼마야? 제일비싸서 3만 원이 넘었어. 킬로에요? 1킬로에. 그러니까 워낙에 귀하니까 이게 돈을 넣고 가. 돈을 넣고 잡으면 몇 킬로 주세요. 이래. 그 정도로 귀한데. 야, 유튜브 보신 분들은 여기 혹시 민물새우 필요하시면요 여기 어부박가님께 한번 연락해보세요. 저기 지금은 싸요. 지금은 17,000원에서 2만원 그 사이에 아마 가져올 거예요. 아, 요 근래는 17,000원에서 2만원. 그 다음에 이제 비싸실 때는 3만원까지. 3만원까지? 언제쯤에? 김장철 딱 끝나면 없어져요. 아, 김장철 때쯤에는 또 3만원이에요? 네, 이거보다 훨씬 커요. 이 새우보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튀겨서 먹으면 새우깡 맛이 나. 엄청난 새우깡 맛이 나. 그게 꽤 비싼 새우래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이걸. 새우를 민물새우 토하하고도 다르잖아. 대하 있잖아. 네. 큰 거 그거 반만 해. 아, 그 정도로 커요? 이게. 자, 이제 금을 칩시다. 지금 금을 이거 자동으로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뭐 우리가 뭐. 아, 손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내려가게끔? 아니 그럼. 내려간다. 오, 시스템이 좋네요. 알아서 쳐지네. 벽돌 돌아가. 벽돌도. 벽돌까지. 오! 마지막 부표. 부표. 여러분, 아, 저 쓰레기 아닙니다. 부표입니다. 우린 이렇게 쳐. 아, 역시 자동화 시스템. 역시 다른 어부들은 이렇게 안 쳐요. 다 손으로 이렇게 던지고 하세요. 다 살이 찌면 살이 찌는 이유가 있는 거야. 두 분이서 조업을 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저기 왔다 갔다 안 하고 또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누가 나 물에 빠지면 아, 물에 빠졌다가 여기 올라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 빠진 적 있으세요? 난 엄청나게 많지. 땡기다가? 그쵸. 그전엔 또 배도 작았어. 입에 내가 새로 맞춰온 건데 입에도 조그만한데 그전 배는 더 작았어. 어우, 또 닷. 어복이 있나 봅시다. 여긴 좀 더. 뭐야, 참게가 별로 없어. 어우, 이거 안 깨봐. 이만해. 이야, 이거 사이즈가, 이야, 대박이다, 이거. 원래 암캐는 이렇게 안 커요? 아, 암캐 이 정도면 큰 편인 거예요? 빵도 좋네요. 생각을 해봐. 그 옆에 있는 것들이랑 비교를 해봐. 그니까요. 원래 일반적으로 잡히는 암캐?
그다음 요번에 잡힌 안개인데 엄청 크네요. 와. 참개는 뭘 많이 해 먹어요? 그러니까 임진강 참개는 옛날에 임금님 진상용으로 첫 번째는 간장게장. 간장게장. 100% 간장게장. 그다음에 대부분 다 이제 매운탕으로 많이들 먹고. 근데 내가 보면 이 너무 각각류들은 그냥 튀겨 먹는 게 제일 맛있어. 튀겨 먹으면 이거 다 먹어요. 아, 바삭바삭. 싹 다. 내가 옛날에 이제 손님들 놀러 와가지고 형들 튀겨줬거든. 그 형들 한 몇십 마리 먹었을 거야. 그 각각류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해. 아, 그래요? 서울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에서 다들 설사하고 갔잖아. 이게 많이는 못 먹어요. 확실한 거는 키토산은 많이 먹겠지. 그래서 나는 무조건 튀김을 무조건 추천이야. 강추. 참게는 튀김이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자동화 시스템. 벽돌도, 아, 벽돌 아니지. 닷도 자동화 시스템. 마법. 들어가라. 들어가. 잘 가. 아마 내가 보면 대한민국에서 저거 저렇게 치는 사람 없을 거야. 혼자 하니까 귀찮잖아. 지혜이죠, 지혜. 자, 오늘의 마지막 통발입니다. 삼각망이라니까. 오늘의 마지막 삼각망입니다. 숭어가 잡혔나 봅시다. 아, 숭어가 잠깐 올라왔을 수도 있겠네. 나도 뭐가 잡히는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다르니까. 이야, 뭐가 있나 보자. 우와, 뭐 소리는 크네요. 어이, 숭어 있다. 어이, 뭐야. 숭어 아닌가? 어이. 강준치에. 강준치에. 입 이렇게, 이렇게 생기네. 확실하게 어복이 있으셔. 왜요? 뭐가 있어요? 작은 건 다 내가 팔 수 있는 물고기잖아. 아, 우리 큰 물고기 나와봤어. 아, 맞아. 여기는 큰 물고기가 나오면 오히려 안 좋아하세요. 저희는 큰 물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어부님은 이게 작은 물고기를 이제 주로 파시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가 많이 나오면 어복이 좋은 겁니다. 이제 잡고기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추석이 지나니까 확실히 고기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영양가가 좋은 것들을 많이 먹는 거야. 살찌운 시기구나 이제. 기름이 많으니까 무조건 기름이 많을 때가 제일 고소한 거. 봄 웅어, 가을 전어, 기름이 많을 때잖아. 지금부터 이제 잡고기들도 좋아집니다. 아, 오늘은 저희 여기에요. 자, 어부박가님이랑 저희 체험은 아니지만 민물고기 구경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게까지 오늘 엄청나게 큰 참게도 보고. 여러분도 혹시 그 참게나 그 이런 그 아까 새우? 네. 그다음에 뭐 민물새우 그다음에 무슨 작은 물고기 같은 거 민물고기 혹시 구매하고 싶으시면요 어부박가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돼요. 저 직접 오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요 조금씩 덤으로 더 주신다고 합니다. 많이 줘요. 많이 많이 주신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 그러면 어부박가님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뭐 여러분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